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네, 겨울시를 몇 개를 올려서 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508번. 예, 되게 특이하죠. 이게 색상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좀 정신없지 않나. 또 게다가 이제 특수사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들어가서 더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뭐 촌스럽거나 뭐 엄청 튀거나 막 그런 색감은 전혀 아니에요. 예, 차분하면서 제가 볼 때는 멋있는 색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은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떠도 되지만, 요 컬러 중에 하나 컬러랑 같이 섞어서 떠도 예, 멋있는 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 실은 이제 거의 수량이 지금 없는데, 어쨌든 영상을 찍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컬러감입니다. 그리고 509번. 이 컬러가 저는 되게 무난한 듯 하면서 세련된 컬러인 것 같아요. 좀 시크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요게 파스텔 그린인데요. 이게 이렇게 듬성듬성 나오고 이 그린 자체, 이 컬러 자체가 흔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빛깔이 저는 특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수모가 많이 들어가서 예, 빛깔이 예,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뽀송뽀송한 이런 솜털이 들어가서 느낌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청록색, 예, 진한 녹색 계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차콜이 한 가닥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더 예, 선명해 보이는, 이거는 남자분들 옷을 떠도 예, 좀 세련된 컬러로 나오지 않을까? 예,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빛깔도 그렇고 뭐이 촉감, 느낌은 모든 실이 다 좋아요. 이 빛깔이 컬러감도 그렇고 많이 세련된 것 같아요. 예, 흔한 컬러가 아니라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실이 들어갔고요. 이제 반짝이가 들어가서 조금 더 화려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컬러하고 같이 섞어서 뜨면 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컬러랑 같이 뜨게 되면 예, 좀 심심했던 실이 이 실이 이제 좀 화려하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붉은색 계열인데 이게 사진으로 되게 칙칙하게 나와서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또 오돌도돌한 특수사 하나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솜 같은 게 이렇게 덮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느낌도 많이 다르고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넣었을 때가 훨씬 고급스럽고 느낌도 좋은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실이 빠지면 그냥 뭐 흔한 붉은색에 이런 땡땡이 좀 있는 예, 그런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요 실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예,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것도 남자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수량은 이두 가지만 좀 있고요. 다른 거는 예, 품절된 것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은은하게 반짝임이 있으면서 그냥 산뜻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화사한 예, 막 그런 하늘하늘한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서 체리핑크가 들어가서 좀 화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 느낌도 있고 어쨌든 수모들이 많이 들어가서 촉감이 일단 되게 좋습니다. 예, 이것도 뭐 그냥 단독으로 떠도 예, 뭐 부담스러워서 못 입을 정도의 화려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뜨거나 아니면 그냥 섞어서 다른 쉘들이랑 떠도 예, 좋을 것 같은 색상입니다. 아마 요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수입사. 이게 되게 벨벳처럼 느낌이 좋았거든요. 조금 남아서 이렇게 감아봤습니다. 조금 남은 거를 감았기 때문에 수량은 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아무래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습니다.